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서울 옥션, 다물 멀티미디어,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하나시스템, S-OIL, 제주항공을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유니온, OCI, 하나시스템, 오스템 임플란트, KMH 하이텍까지 담아봤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역시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셀트리온, LG전자, S-OIL, 세노텍, 롯데케미칼, 로지시스 선정했고요. MTN입니다. 유일 에너테크, 한국컴퓨터, 현대바이오, OCI, 알테오젠,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박셀바이오, 셀트리온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뭐 앞서 저희 뭐 이야기 나왔지만 오늘 특징주 보니까요, 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오랜만에 보이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특징주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뭐 보시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 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이잖아요. 근데 예. 이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또 강하게 이끌고 있어서 되게 분위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평소랑 좀 다르게 바이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정말 요새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올라왔네요. 예, 그러니까 대표 주자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시장 심리가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바이오에 따라서 개인들의 심리가 되게 좌지우지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호전되고 개인들의 심리 자체도 어쨌든 이제는 너무 그동안 사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3000포인트 넘어섰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니 너무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 지금 여기서 주식을 안 팔면 뭔가 망할 것 같은 내가 그동안 번 걸 다 토할 것도 같고 3000 넘어서 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반토막이 날 거라는 공포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또 요새 불안정하니까.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시장이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저는 좀 역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너무 걱정하면 사실 그때는 주식을 사셔야 되거든요. 반대로. 근데 너무 모두가 흥분할 때는 사실 팔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1월 달은 사실 그랬어요. 1월 초에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흥분하셨고 지금은 그때랑 정반대예요, 진짜. 지금 체감지수가 2600,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개인들의 심리가. 그 정도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이 좀 끝났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 갖지 마시고 또 오늘 이렇게 특징주들 보면은 다 대부분의 좀 주도주들이 다 이렇게 좀 포진된 거 보면 시장이 어쨌든 단기 저점을 찍었다는 그런 증거니까 좀 한번 며칠 정도의 좀 반등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로 좀 선정해 보셨나요? 네, 뭐 모두 다 아시는 그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이 안 좋은 장에도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그렇고 최고가. 오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삼성보다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요새는 좋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사업부가 너무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사업부가 요새 좀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 오스틴 공장이.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거고 삼성이 나빠서는 아닙니다. 결국 따라갈 거고 하이닉스는 다만 좀 순수한 DRAM 회사니까 거의 메모리 낸드 쪽. 근데 이쪽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 오늘 네덜란드의 그 ASML이라는 그 EUV 이 장비 만드는 회사한테 뭐 총 이제 5년 동안 그 한 20대 이상의 장비를 이제 그 수주받는 그러니까 장비를 이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동안 TSMC와 삼성전자만이 그 회사에 장비를 그동안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EUV 공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공급을 받았다는 거는 하이닉스의 영업력이 저는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이걸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걸 따냈다는 거는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우려감, 하이닉스에 대한 제일 우려감이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EUV 도입을 안 하면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기에 이걸 도입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뉴스 때문에 주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도 너무 분위기가 좋지만 올해 하반기는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또 반도체가 모바일이나 PC에 주로 쓰이지만 그 다음 타자는 바로 뭐냐면 자율주행차입니다. 앞으로 또 자율주행차. 실제로 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만든 그 테슬라 자동차 보시면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8GB의 그 DRAM이 탑재가 돼요. 네. 근데 그냥 자동차에는 몇 기가 탑재되냐면 1기가밖에 탑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1기가도 안 돼요. 그 메모리 탑재가. 근데 테슬라의 자동차는 8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용량으로 따지면.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면 정말 엄청난 DRAM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까지는 몇 년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짧은 사이클로 보지 마시고 반도체 기업들 잘 보시고 하이닉스만 하실 건 아닙니다. 이 어차피 이렇게 업황 좋아지면 투자 들어가거든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공부하셔가지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 반드시 뭐 이게 삼성이다 하이닉스보다도 뭐 아니면은 뭐 원익 IPS라든가 대표적으로 뭐 솔브레인 같은 이제 코스닥의 대표 기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라도 여러분들 포트에 좀 담아놓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신규장비 매입 같은 이런 자살 모멘텀도 있지만 거기에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 또 좋게 흘러가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전자의 상황까지도 이렇게 더해질 줄은 네. 정말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오늘도 7% 가까운 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죠. 아, 저도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예. 종목이네요. 서울옵션. 서울옵션. 네.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매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안에 만약에 잡힐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니까 올해는 아마 경매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최근에 23일 날 서울 그 신사동에서 그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159회 그 경매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저 경매가. 근데 거기서 예. 낙찰률이 무려 9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수치고, 또 낙찰 총액이 110억인데 이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지금 넘어버렸어요. 이 수치만 보면은. 그래서 이미 서울옥션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쪽에 흥행을 하느냐. 뭐냐면 지금 이것도 하나의 투자 자산이잖아요. 미술품도. 예, 고가에.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이 이게 막히다 보니까, 근데 요새 또 주식이 재미가 없어요. 거기다 비트코인도 이미 한번 좀 예. 그 올라갔다 오니까 다음 타자로 약간 미술품으로 좀 그 이 변경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미술품 또 접근하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한번 투자 자산을 좀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미술품이 그 대안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 열풍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로나19 리스크가 또 완화되면 더욱더 많은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의 주가는 뭐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너무 막 금리가 오르면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저금리 환경이 계속 이어지는 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미술품에 대한 투자가 분명히 네.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의 또 다른 투자 상품으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정말 미술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젊은 층의 소유자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참여자들이요. 예, 20, 30대가 주로 또 미술품을 많이 또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울옥션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도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경매 수가 많아지면 매출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 되게 좀 좋은 흐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에 대해서 정말 오랜만에 또 본 그런 네.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OCI인데 예. 태양광 하면 이제 생각나는 기업이고 많은 분들한테 사실 슬픔을 안겨준 종목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공급과잉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지금 이제 12만 원까지 또 점점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좀 순항하고 있는데, 어제 항상 수요일 날 저녁에요. 저녁 6시에 PB 인사이트라는 그 사이트에서 항상 폴리실리콘 가격을 주간 단위로 공개를 해줘요. 근데 거기서 어제 제가 저녁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잘못 나왔나 싶었는데 하루에 10%가 올랐더라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잘못 봤나 했는데 어쨌든 10%가 올랐고 오늘 바로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황은 좋아지고, 근데 사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태양광은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예, 발전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을 장악한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에요. 중국의 뭐 GCL 폴리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시장인데, 이들 기업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아시겠지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놓고 거기서 인권 탄압하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예. 거기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미국에 수입 못한다, 수출 못한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수출할 때 OCI랑 그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데 중국 회사들은 이제 수출을 못하거든요. 그럼 OCI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미국에 수출할 물량이 없어지니까 생산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이 줄면서 폴리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멘텀 때문에 지금 OCI 주가가 굉장히 좀 뜨겁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요새 미국이 전 요새 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한국을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본의 아니게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예. 일본, 미국, 대만, 호주랑 동맹국이 된 더욱 결속이 돈독해졌는데, 거기서 한국은 제조업체로서 중국과 경쟁을 정말 치열하게 하는데 반사 이익을 톡톡하게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체 중에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기업들은 꼭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장기적으로 좀 굉장히 좀 좋은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업황이나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네. 수 있겠네요. 이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네, OCI고요. 지금 뭐 1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23,500원 흐름인데요. 참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분들 그래도 오늘만큼은 네. 한바구음을 짓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뭐 SK하이닉스 서울옥션 OCI까지 그동안 조금 SK하이닉스 빼고는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이 네.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알아보는데 좀 큰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